예,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오늘은 닭볶음탕 또는 뭐 닭도리탕이라고도 얘기하죠. 빈지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안동찜닭 이렇게 하고 밥은 햇반 세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문하면서 같이 나온 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고추랑 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기 닭볶음탕이에요. 닭볶음탕. 색깔이 아주 맛있게 생겼네. 이건 저희 안동 찜닭이 되겠습니다. 안동 찜닭. 밥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바로 퍼서. 이건 저 닭이랑 먹어야 되는구나. JNM님, 안녕하세요. JNM님. 양이 좀 작아 보이네요. 이거 양 되게 많은데. 밥이 좀 이거 좀 뻑뻑하다 이거 밥이. 아이오엔님께서 뭐가 더 맛나나요? 뭐 일단 먹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차하님 안녕하세요. 저 게임 이런 건잘안 해요. 아실 수령님도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당면도 들어있는데 당면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당면을 먼저 먹어야지. 닭볶음탕이 맛있어요? 안동찜닭이 맛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안동찜닭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닭볶음탕도 같이 한번 제가 시켜봤어요. 어우, 매워. 아, 맛있네요, 이거. 아, 맛있네. 너무 맵다, 이거. 야식이 형, 제닉네임 읽어주세요. 닉네임 뭐라고 읽어? 어떤 당면이 더 맛있냐고? 일단 제가 안동찜닭 안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찜닭 먹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추도 먹어주세요. 머리 자른 지 제가 한참 됐는데. 밥통동화님, 안녕하세요. 방제를 닭볶음탕으로 못 바꾸는 게, 그, 음탕이랑 글자가 저기, 금칙어에서 제 닭도리탕으로 해놨어요. 제키는 제키는 176이고요. 몸무게는 70kg입니다. 아, 밥통노마님께서 스티커 한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밥통노마님 스티커 선물 감사드립니다. 찜닭에 당면 한번 드셔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황린님, 197번째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황린님. 찜닭에 여기 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찜닭에 다리. 원래 이거 저 국물에다 밥 비벼 먹으려고 했는데 국물이 별로 없네. 동그란 안경으로 바꿔보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직업이 뭐인가요? 직업은 전 백수인데? 직업은 백수. 왜잘 먹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 먹게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야, 큰일 났다. 이거 밥못 먹겠는데? 남자친구가 오빠 열무 비빔면 먹는 거 보고 비빔면 다섯 개 샀어요. 열무 비빔면 제가 9개 먹었었죠, 제가. 이거 하나에 15,000원이거든요. 하나에 15,000원이에요. 다못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이 없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뭐 반찬 있어야 먹지. 스타급 땅구님, 안녕하세요.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미혼이에요, 미혼. 김치도 있는데, 김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김썰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방송이라서 많이 먹는 것도 있고, 원래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해요, 가끔가다.
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드시고 운동하시면 다 뭐라고 하지? 감자 먹어주세요. 신가영님 안녕하세요. 찜닭은 좀 달달하고 이제 저기 닭도리탕은 좀 약간 좀 매콤한 편이야. 저는 1980년생, 그리고 혈액형은 O형. 아, 본 BJ는 저기 담배 안 핍니다. 술은 뭐 옛날엔 자주 먹었었는데 지금은 잘안 먹고. 이게 밥이 너무 꼬들꼬들해서 맛이 별로 없어. 공부하시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생활비는 제가 벌어놓은 재산이 있거든요. 재산으로 하는 거지. 일단 밥을 하나 다 먹었네요. 아, 난 꼬들꼬들한 밥 너무 싫어. 나는 저기 지름밥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기 주변 친구들, 뭐,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저기, 전공이 역사라서 역사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 임용시험.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역사 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 10대가 있으시죠?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10대 여러분들,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저랑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라 하든 말든 저는 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시험 붙으면 방송 접나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못 하는 거고, 해도 된다 그러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 60세인가, 62세인가, 62세인가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이디얼리스트님 안녕하세요. 독감이 이제 뭐 겨울 되면 독감이 이제 유행하기도 하죠. 독감 예방 주사 이거 뭐 맞으라고 그러던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죠. 일품짜장 진짜인 줄 뭐가 맛있나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전 일품짜장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진짜장도 되게 맛있었고. 근데 진짜장은 좀 짰어요. 진짜장은 약간 좀 소스를 덜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야 저기 일품 짜장면이 약간 더 나은 것 같지 않나? 살은 별로 안 쪘는데? 어우,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기 감기도 걸리시고 위염도 걸리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일단 감기는 저기 체내 면역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역력 기르려면 뭐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영양 섭취 잘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 대비님께서 빨리 저기 감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 무조건 저기 찜질방 가요, 찜질방. 찜질방 가면은 찜질방 가서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좀 괜찮아지는데? 감기에는 찜질방.
감기라는 게 저기 기력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감기지 않습니까? 기력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영양 섭취라든지 뭐 수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웃는 맹군님, 안녕하세요. 직업은 저기 백수. 옛날에는 저 감기를 곧불이라고 그랬나? 곧불? 곧불이라고 그랬죠? 감기는 곧불. 아, 저는 여친 없고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이거 15,000원, 1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밥두 개. 비빔면 9개 드실 수 있으심? 예별님? 예별맘님께서 비빔면 9개 먹을 수 있다고? 아, 저는 저기 그냥 찍어 먹는 거 좋아해서. 아,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일단 밥은 두개다 먹었네요. 태빵님, 안녕하세요. 태빵님, 세 개째 먹어볼게요. 밥세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밥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와, 내가 이래서 햇반을 먹는다니까. 야, 밥맛이 다르다, 확실히. 봐보니까 전자레인지 돌린 겁니다. 하나에서 2분씩 돌리죠, 이거? 봉국동 김님, 질문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자주 평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 하에. 이게 뭐야? 햇볕 정책.
명성황후 재평가? 명성황후는 저 외세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명성황후는 저기 외세를 너무 좋아하죠. 급진개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전 나라 말아먹은 저기 말아먹었는데 뭐 어느 정도 일부분 저기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명성황후를 뭐 다시 재평가를 하자? 다시 평가할 게 있나, 명성황후가? 명성황후가 비웃는 여왕이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 찜닭을 더 좋아해요. 명성황후는 저 이또 히로부미가 죽었죠? 안중근 형님께서 이제 이또르비미를 사살하지 않습니까? 사살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를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 민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 국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성황후 민비를 죽여도 우리가 죽여야지 왜 일본이 죽이냐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도세자? 정조 임금의 아빠가 이제 사도세자지 않습니까? 임오년에 변을 입었다고 해서 임오화변이라고 그래요. 사도세자가 이제 뒤지에 갇혀서 죽은 사건이죠. 1763년인가? 나중에 이제 장조로 이제 추존이 되는. 사도세자의 부인이 이제 혜경궁 홍씨예요. 혜경궁 홍씨인데, 혜경궁 홍씨가 나중에 자기 아들 왕 되고 나서, 그 왕, 자기 아들이 혜경궁 홍씨보다 이제 먼저 죽죠? 정조가 엄마보다 먼저 죽지 않습니까? 정조가 엄마보다 먼저 죽고 나서, 이제 좀 한가하게 칠 때, 한중록. 한중록이라는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제 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좀안 좋게 이제 폄하를 하죠. 사도세자 유아인처럼 생겼네요. 그나 잘 모르겠는데. 세종대왕은 살이 많이 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기 왜 이렇게 잘 먹냐고? 지금 이제 내공기차 먹는 거야 지금. 어이구 어이구.
세종대왕님은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남아있죠.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추정이죠. 옛날에는 당뇨병을 이제 소갈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소갈증. 소갈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그 소갈증 증세가 좀 심해서 이제 시력도 안 좋아지고, 당뇨 합병증이죠. 고종황제가 러시아로 망명하려는데 왜 실패했나요? 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러시아라기보다는 상하이 이쪽으로 망명하려고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아직 많이 남았네. 해경공 씨가 사도세를 뭐라고 폄하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미친 짓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던 것 같아요. 따로 유탁님의 질문은 내가 뭔지 잘 모르겠네. 우리 역사 임용시험 볼때 세계사도 같이 봐요. 세계사도 보고 한국사도 보고. 아르테미스님 안녕하세요. 찜닭도 잘 먹어야죠. 찜닭도 먹고 닭도리탕도 먹고. 옛날에 저기 닭도리탕이 일본말이라고 해서 뭐 저기 도리가 일본어로 새라고 그러는데 새. 일본어로 쓰지 말자 그래서 닭볶음탕 이렇게 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닭도리탕이 우리말이 맞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닭도리는 도리라는 표현은 닭을 도려낸다라고 했을 때그 도리라는 표현이래요. 닭도리탕 써도 된다고 뭐 이런다고 그러던데. 아베 정권은 이제 저기 전쟁하려고 하는 정권이죠. 나폴레옹이 히말라야를 왜 넘어? 알프스를 넘었겠지. 히말라야 산맥은 저 네팔 있는데도 네팔. 거의 이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 산 있지 않습니까? 8,888m. 8,848m인가? 면제부. 지금 이제 면제부라는 말은 보다는 이제 면벌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면벌부.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그런 관념인데, 하여튼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황댕이님의 주장도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나요? 닭을 도려낸다. 이러면 도리탕 우리말 맞잖아. 잔디는 푸금님 안녕하세요. 닭만 빨리 다 먹어야지. 닭만 건져서 다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대립관계였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기 해경궁 홍씨의 아들이 정조지 않습니까? 정조가 엄마의 친정들을 다 대부분 이제 저기 제거하잖아요. 해경궁 홍씨는 아들과 친정 사이에서 막 자기 아들이 우리 친정을 다 죽이는 걸 보고 홍씨 가문이 노론입니다, 노론. 장군한 건 부인이 누구냐고? 장군한 거면 엄마는 내 누군지 알죠? 엄마는 저 목녀잖아요, 목녀. 당군한 거면 엄마는 음녀, 당군한 거면 아빠는 환인,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 환인하고 환인이 아니라 환웅이죠, 환웅. 환웅과 음녀가 이제 서로 결혼해서 이제 당군한 거면 태어난 거죠. 믿습니까? 피지조아님, 대성알롬님, 안녕하세요. 23년대 1회 때 돼? 잘 모르겠는데. 바보 온달이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바보 온달이 저기 아차산에서 전사했죠? 광진구에 저기, 서울시 광진구에 아차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활 맞고 죽으면서, 아차 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차산 유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온달이 거기서 전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추도 먹어주세요. 빵맨 모쏠 줄리님 안녕하세요. 임실봉기? 연산군이 데리고 다니는 연산군이 저기
여자를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여자 기생을 흥청이라고 그랬어요, 흥청이. 흥청이랑 막 놀던 연산군을 비꼬던 말이 흥청망청이죠. 흥청망청. 게장은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흥청이라는 기생이 한 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수백 명의 흥청이를 뽑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왕들은 이제 저기 본부인이 있고 왕후가 있고 후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궁들도 있고 저기 이 궁녀들도 전부 다 이제 왕의 여자지 않습니까? 원래 궁녀들은 어렸을 때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여성 실제 남자기 생겨 있었나요? 우리가 그 왕의 남자 있지 않습니까? 왕의 남자에 보면은 그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기생이었던 저기 뭐야 내시였는데 뭐 하여튼 뭐 김처선이라고 아무튼 있었나 봐요. 김일성 주석 맞나요? 북한에서는 주석이라고 하잖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매워. 광해군은 그냥 쫓겨난 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밥이 하나 남았네. 밥 4개 먹고 이제 밥 하나 남았네요. 아르테미스님께서 배부르세요?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고,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매워. 밥을 반은 여기다 넣어서 비벼 먹고, 계속 비벼 먹고, 그다음 나머지 반은 여기다 비벼 먹어야겠다. 오, 딱 좋아. 조선의 세종 정치 가독해 광해도 쫓겨난 거 아닙니까? 광해군은 세도 정치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고, 이제 저기 당쟁의 저기 당파 싸움 끝에 이제 쫓겨난 거죠. 서인 세력이 집권하면서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북인이었는데, 북인에서 이제 대북파였는데, 서인들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야당격이었는데 서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서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당시 이제 능양군이었었던 인조를 이제 왕에 올려 세운 거죠. 1623년도에 있었던 이게 이제 저기 인조 반정이지 않습니까? 약간 짜요, 약간. 저는 본 BJ는 36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추천 안 해주신 분 있으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추천, 즐겨찾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 추천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구독하기도, 유튜브 구독하기. 조만간 빵먹방도 해주세요. 원래 오늘 빵먹방 하려고 했는데, 야,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막, 먹고 싶은 게 막,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저희 찜닭은 다 먹었습니다. 체중 관리도 하세요. 체중 관리는 저희 운동합니다, 운동. 달리기 합니다, 달리기. 일단 물 한번 먹어. 수리과학부님도 10km 뛰는 거 좋아합니다. 와, 10km가 많이 뛰는 거죠? 10km면 엄청 많이 뛰는 거죠? 마라톤 거의 4분의 1 뛰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업이 BJ가 됐어요. 저는 성이 허씨입니다, 허씨. 허씨, 양천허씨. 어우, 매워. 태빵이님 감사드립니다, 태빵이님. 역사 가르쳐준 콘텐츠?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다 먹었네요. 녹화 종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